이어질 것 같아서 아마 피곤함이 예상이 되지만 아니요. 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새벽은 아니고. 그래서 내일까지 또 열심히 달리고. 컬러스 응원보이 있어요? 아 컬러스 응원보이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많은 용순이들이 컬러스 노래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막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응원법을 얘기했습니다. 오! 이제 나올 거예요. 오! 제 생각에는 이제 밤밤밤 같은 구간. 아. 좀 같이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밤밤밤 같은 구간에 이제 같이 하지 않을까. 같이 이제 공연에서 재밌게 좀 즐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좋습니다. 자,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스포 좀 해주세요. 다음? 300. 라운드가 아! 어, 나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어떤 아 그거 이제 저도 처음 해보는 컨텐츠예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무대에 하는 약간 어 넘기면 다시 오고 무대 아마 이제 무대 하겠죠? 네, 당연히, 당연히. 근데 그때 아마 우리 용순이들이 원하는 의상이 있지 않을까. 자, 또 궁금하신 거. 어, 바람 많이 불어. 조심하세요. 날아가지 않게 조심. 아, 저는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로 맞고.
잘 나와가지고 저도 기대가 되고 참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순이들이 있기에 그대들이 있기에 이 콘서트가 완성이 된다. 그 일단 그런 스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니 원래 음방할 때 마이크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그 마이크 대가 그 바뀐 이유가 궁금해요. 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주에는 피아노에서 다 시작을 했잖아요. 첫 주는 좀 피아노로 가고 두 번째 주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 지겨운 거지. 같은 모습이니까 저는 아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피아노가 없고 이제 뭐 스탠드 마이크를 써보자. 그래서 조금 나름의 조금 변화? 네, 변화를 준 겁니다. 멋있어요. 락스피릿. 또 뭐 질문 있어요? 어. 오늘 착장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 착장 약간 락시크?
맥주라든지 어딘가에 쓰이겠죠? 네. 그 사진이 막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후보가 여러 개 중에 약간 이제 포스터로는 아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네. 콘서트 때 굿즈 티셔츠 같은 거 있냐고요? 네. 아, 콘서트 때 굿즈 티셔츠가 있냐?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입었어요. 네, 저는 어제 입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따로 네네네. 아,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전 제가 입었고 되게 예쁘게 또 힙하게. 우후. 예스. 또 아, 언젠가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멀지 않았죠? 내일이 다 거기까지. 네. 콘서트 전부 좌석이잖아요. 네. 일어서서 즐길 만한 무대가 있어요. 아, 일어나서 즐길 만한 무대? 그거는 많죠. 즐길 만한 무대도 많고, 앉아서 즐길 무대도 있어요. 아, 일으켜. 그거, 그러니까 이게 또 일어나면은 만약에 앞에 키가 180이야. 일어났어. 근데 뒤에 있는 분이 키가 150이야. 그러면은 약간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분이 150이어서 150인 건 아니었잖아. 그걸 이제 고려를 해서 이게. 그니까, 그래서. 아,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 시야가 조금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 저 30cm를 뛸 수 있어요. 거의 그럼 높이뛰기 선수가 될 것 같은데. 30cm은 앉아도 크대요. 아, 앉은 키도 크죠. 아, 그거는 이제 뭐 방석을 준비해 가시던지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그거 조금 고민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신나게 일어나서 뛰는 노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일어나면 애매한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앉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좀 앉아서 정말 제대로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좀 다 정말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그래서 스탠딩도 좋지만 좌석으로 된 것 같아요. 스탠딩. 아, 스탠딩. 스탠딩.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질문이 폭주예요. 콘서트에서 뮤지컬 한 소절 있나요? 과연 한 소절? 혹시 후기 알려주세요. 네? 신봉사 유튜브 네. 혹시 썰 있나요? 썰? 아, 제가 이제 신봉선 언니랑 같이 유튜브를 찍었는데 어머! 얘가 나올랑 말랑해요. 같이 찍으면서 근데 되게 대본이 없어요, 일단. 거기는 대본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작해요, 일단.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했는데 또 얘기가 꺼내지더라고요. 또 워낙에 이제 잘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그 프로그램에서는 좀 진솔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하셔서 오미 전에 또 선물해 드리고. 예, 봤어요, 봤어요. 자,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신 분. 언니 혹시 콘서트 첫째 날, 둘째 날 컨셉이 좀 다를까요? 컨셉? 뭔가가 다르긴 하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는 와서 보세요. 자, 네. 언니 이지피즈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특별히 못난 것도 없어 그냥 가끔 옆집 강아지가 좀 부러운 뿐인 거야. 사람들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다들.
그랬대요. 뭐 항상 이제 편하게 오시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왔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매니저님이 늦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자켓을 걸치고 나오신 건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꾸미고 나왔다. 그랬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제 아이디어였냐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뭔가 촬영해야 될 것 같다. 이 노래가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데를 찾아보다가 회사에서 이제 몽골 얘기가 나와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몽골을 급하게 가게 됐죠. 자, 또 혹시 인상 먼저 뉴질랜드랑 몽골 외에 또 가고 싶은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아, 뮤직비디오 찍고 싶은 나라. 원래는 거기도 생각했어요. 그 대만에 그 센가치로 지우펀 지우펀 음식 아닌가? 아니 그건 지파이. 아 지파이.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원래 강아지들이 주인을 보면서 싼대요. 절대 안 돼. 근데 이제는 주인을 보면서 싸. 어머, 얘 봐라.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 네, 또 혹시. 어! 허니 언니 나온 김에 허니 시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아니죠, 내일 막방은 이제. 아, 그쵸, 사운드방까지.